아, 미안해. 오우, 좋네. 발리하게 공을 던지라고? 야, 얘기를 하지 마. 쳐서 이렇게 가. 너 니네 그 너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런 느낌이야. 봐봐, 되게 짝 들어갈 수가 있는 거. 근데 공이 조금 센데 네가 이렇게 발리에 자신이 없대요. 이거를 밀고 가야 되는데. 얘가 옛날에 엉발을 스윙으로 줬잖아. 이렇게 약하게. 이렇게 조금 더 세기면 조금 더 세게. 세게 안 칠게. 이거를 근데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같은 속도야 내가 더 버티는 게 더 되는 거야. 아니다. 이것보다 이걸로 완전 이런 거 이런 이런 그래서 그냥 백발리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나가는데 백발리 같은 경우에는 딱 이게 먹으면
그래서 왼손은 몸을 잡아줘서 헤드를 세울 수 있게끔 해주고 손은 잘 버틸 수 있게 좀 넓게 잡아라. 버틸 수 있게 좀 넓게 잡아서 그렇지. 더 이렇게 밀어줘. 미치겠네.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. 이렇게 가는 거야. 그래서 타점을 잃는 거야. 여기서 맞고 여기까지 밀어줘야 돼. 밀어주는데 봐봐. 여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. 여기서 내가 이 각으로 팔을 뻗을 수 있는 것까지만 스윙하는 거야. 여기까지만 그냥 스윙하는 거야. 쭉 뻗는 거 아니야. 너무 여기서 약간 좀 지금 뻗으면 안 돼. 여기 요정도 지금 탑자면 공을 너무 잘 주네. 헤드가 그대로 헤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져야 일단 이거 할 때 여기서 치고 이렇게 다 풀러서 막 치고 여기까지 잡혀있잖아. 발리도 여기서 잘 들어야 돼. 그래야지 박경처럼 고생을 안 해. 아까보다 그렇지 그렇지. 그렇게 두꺼워졌잖아. 그렇게 헤드를 지금 높게 빼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지. 이 손은 공을 쳤다 날로는 궤적을 보고 그러면 높으면 높게 뛰어서 눌러야 되는 거고 낮은 데서 여기 맞춰서 네가 치는 위치에 맞춰서 하프 발리 서브놓고 타다다 탁 들어갔는데 서브가 경우수가 리턴했는데 발밑에 왔어. 일단은 이거 해야 돼. 저기 앞에 빨리 더 들어가. 여기서 더. 아이씨 뭐야? 해주니까 공보다 라켓이 많이 다 튕겨나가. 조금 더 공보다 위에 있어. 위에 있어. 여기서 봐봐. 내가 어디쯤에서 이거를 들 때 준비는 이렇게 해도 돼. 들 때 이렇게 하는 거죠. 폼이 좀 이상해. 폼은 나중에 세세한 폼 해봐. 나이스! 이렇게 던져봐. 야 이거 아까 포핸드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연을 만드는 거는 얇게 치는 것도 맞긴 맞아. 근데 그렇게 두껍게 하는 거 아니야. 제일 부장은 탔던 여기 이거 요 정도 요 정도 탔던 연지가 힘주고 꽉잖아. 두껍게 끝까지. 게임을 막 이겨나고 저 코스 보니까 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서 있는 자리 지켜야 되는 자리 자리를 지키고 그냥 너한테 보면 그런 볼만 쳐 그냥. 잘 치네. 오는데 이것도 안 갖췄는데 저기 보인다고 이렇게 하다가 폭이 망가도 이렇게 치는데 이것도 잘 못 치는데 앵글 치겠다고 하고 네가 본 대로 네가 생각하는 유튜브에서 생각한 대로 앵글 치는 거야. 그러면 다 망가지죠.